운전하시는 분들 연비 많이 신경 쓰이시죠? 사실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연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절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국산차에다가 1리터 휘발유를 넣고 무려 20.6km를 달리는 운전자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어제 국토교통부가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연비왕이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김태현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태현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연비왕 선발대회. 이 왕을 어떻게 뽑는 겁니까? 같은 차를 타고 청라지구 내에서 약 18km 주행해서 제일 기름을 적게 든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마다 사실은 연비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셨나 했는데 모두 똑같은 예. 차를 주고 예, 예. 한 18km를 달리게 해서 나온 연비 기록을 가지고 연비 왕을 뽑는 방식.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장거리를 달리면 달릴수록 연비가 좀씩 좋아져요. 예. 근데 18km면 상당히 단거리, 그것도 도심 코스를 달린 건데 거기에서 연비가 예. 무려 20.6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와. 아, 이게 원래 이 차가 공인 연비 얼마나 나온 차였어요? 제가 뭐 16.3가 그렇게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그 공인 연비가 16. 몇이 나오는 차인데 그런데 예. 20.6km. 예, 예. 와. 아니, 사실은 아무나 대회에 출전한 건 아닐 테고 다들 나름대로 연비에 자신 있다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편차가 컸다면서요. 아, 예. 최저 기록이 한 12km 정도 나왔고요. 1리터에. 꼴등한 분은 그러니까 12km밖에 못 달리셨어요. 예. 아니, 그럼 우리 김태현 씨는 평소에는 기름 얼마나 넣어서 얼마나 달리세요? 아, 저는 기름을 넣을 때 5만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예. 10리터 단위로 끊어서 넣습니다. 왜 그렇게 넣으세요? 일단은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일단 본인의 정확한 연비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할 때마다 연비 계산을 해요. 이게 자기 습관이나 운전 습관이나 이렇게 연비를 알아야지만은 뭐 어떻게 다르게 절약도 뭐 가능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유차 아닌 그냥 휘발유차 쓰시는 거죠, 일반? 예, 예. 예, 그 차로 평범한 저 휘발유차로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넣었다 치면은 얼마나 운전하시는 셈이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최소한 100km 이상은 주행하고 있습니다. 만 원 넣어서 100km 운전이요? 예, 예. 아니, 아주 잘 나올 때 말고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쳐도 100km 정도는 운전해요, 최소한. 최소한.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까? 비결이 뭐예요? 저는 부드러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부드러운 운행? 예, 예.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는 안 하고요, 되도록. 아, 아주 기본이네요. 급은 안 한다. 급하게 예. 하는 건 안 한다. 이제 깃털 악셀링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제 나름대로. 깃털 악셀링이요? 뭐 새의 깃털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처럼 뭐 엑셀레이터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엑셀 밟는 그 저 깊이를 0부터 100이라고 놓으면 보통 어느 정도 밟고 달리세요? 20% 정도도 안 밟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속도를 굉장히 저 약하게 해서 달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빨리는 안 달리시나 봐요. 그렇게 20%만 밟았다고 해가지고 예. 속도가 늦은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 그래요? 예,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속이 돼서 예. 속도는 웬만히 납니다. 아, 20씩만 밟아도 이걸 쭉 밟아주면 한 번 예. 확 밟아서 쭉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속도도 그만큼이 난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깃털 악셀링 하나 또 있습니까? 예, 10% 기법이라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또 명칭을 지었어요. 이것도 이름 지으신 거예요? 10% 기법? 예, 예. 이건 뭔가요? 이제 시속을 1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예. 평도로에서는 100을 가고 있으면은 예. 오르막길 올라가기 전에 탄력을 줘가지고 10% 정도 가산을 해서요. 그 힘으로 힘차게 올라가고 예. 예, 내려올 때는 그 상태에서 기아를 넣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에 발을 띄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오르막 오를 때는 당연히 엑셀을 밟죠. 밟는데 예. 올라가면서 밟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막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평지에서부터 속도를 일단 올려놔라. 예, 맞습니다. 10% 정도. 예. 오르막길 오르기 직전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서 가속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아니 오르막길 오를 때 누르면 안 돼요? 엑셀 누르면? 아, 예,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예, 보통의 예. 경우 같은 경우에. 예. 그 상태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연료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훨씬. 아, 오르막길 중간에 엑셀을 밟게 되면 훨씬 세게 밟아야 되니까 연료 소비가 예, 많아진다. 예. 이 말씀. 아,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이런 데서 연비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혹시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평소 자기가 다니는 길에 신호 체계를 익혀두면은 예. 연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왜 도움이 되는 거죠? 신호 체계 알아두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가속을 하다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은 멀리서 달려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자기가 이제 신호 체계를 알면은 다음 신호 보면은 빨간불이 되겠구나 하면은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예. 통과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속도를 약간 증가시키고 이런 게 좀 스킬이 필요하죠. 신호를 이용하라. 이것도 좋은 예. 연비 팁이네요. 아니 김태현 씨. 예. 아 그런데 무슨 저기 자동차 관련된 일 하세요? 아 예, 자동차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무슨 일 하세요? 어쩐지 무슨 일 하세요? 아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예. 그 궁금했어요. 아 저는 저기 법무부 상주 교도소에서 호송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예. 차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네요.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비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예, 그, 에너지 전략 공문을 예.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뭐, 저도 에너지 전략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예. 한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라 차니까 국가의 돈으로 운전하는 차니까 그렇게 연비에 관심 안 가지셔도 될 법한데 그야말로 국민 세금 아껴주고 계시는 분이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몇 가지 저 원칙 같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RPM이 올라가는 것을 피해라. 그 말씀이세요. 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아, 예. 고단기아의 저 RPM이 연비의 비결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만의 비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연비 꽤나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 편인데 오늘 하여튼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연비 왕으로 뽑힌 분이세요. 김태현 씨 만났습니다.